신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가 경기도 도시주택관리실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 교통, 일자리 등 관련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들과의 조정, 협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 제곱미터 규모로 2010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며 지난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7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날 특별관리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테크노밸리 사업의 현황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신도시급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들과의 소통, 일자리 창출,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적이었던 협의자 택지 권리자들의 특별 분양권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광명 시흥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구 계획 승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집행부의 추진사항 보고도 지속해서 받을 계획입니다.